저 공부해라는 제가 진짜 네 저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딸에게? 네 엄마가 딸에게 공부해라 성실해라 약간 좀 되네? 저는 너무 좋아요 노래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실제 아빠와 아들이 아빠와 딸이 맞아요. 뭐 엄마와 딸이 네.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많잖아요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듀엣도 또 여러분들이랑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좋으신 게 이렇게 멈춰있지 않으시고 뭔가 계속 새롭게 맞아요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셨거든요 뜻밖의 만남 네 가지고 어? 이 사람이랑 서민이 한다고? 약간 이런 배낭 하나 짊어지고 길가로 꽃을 모아도 아마 이 그대 이름을 부르고래 늘 진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시면서 야 진짜 멋있어 보이시죠 진짜 야 이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. 네. 그렇지만 저도 어색하고. 살아야 되니까요. 이 물에서 70년대 노래만 한다는 건 저한테 좀 질리고 울려요. 그러니까 저도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 꼭 굳이 데뷔 그 시절 그 언저리 70년대의 그런 노래들 이런 거를 되풀이하기는 저도 싫으니까요. 네. 근데 그래서 질린다고는 하셨지만 원래 하셨던 것도 젊은 층의 사람들한테 너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렇군요. 네. 네. 근데 이제 하는 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계속 그거를 그렇죠.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네. 들 수 있죠. 요즘 후배들이 방송에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선배님 노래를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어떠세요? 재밌어요. 뭐 사랑 쓸쓸함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가을 아침이란 노래를 아이유 씨가 했고 예, 예. 뭐 그런 식으로 드문드문 옛날 노래 또 중간까지 온 노래 뭐 해서 부르는 걸 들으면 좋아요. 참 그 끊임없이 후배들과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참 후배들 눈에는 나는 과연 나중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. 그쵸. 근데 시경이랑 지난번에 작업 네. 늘 그대 늘 그대 늘 그대 할 때 연애하듯 노래 불러달라고 해서 네. 그런 요구를 하셨구나. 아니 왜냐면 그런 내용이니까 되게 어렵게 얘기했거든요. 선배님 그래도 지금 막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느낌 이렇게 막 어렵게 얘기했는데 예 그거는 뭐 뭐 너도 살아봐라 저 기억이 나니 뭐 30몇 년을 살아봐라 그렇지 이모니 참 재밌었어요. 선배님 너무 잘해주셨고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. 그랬어요? 그리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거 틀렸다고 지적받아서 그 부분만 계속 했던 적이 있어 그냥 안 넘어가시네요 성격도 형도 아 어느 누구나 안 넘어가요 음악하는 사람은 속에 갈고리 없으면 음악 못해요 아 그만 멋지다 그러면 네, 혹시 뭐 다음?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뜻밖의 어록 있으세요? 몇 분이 계세요? 어. 그런데 비밀이죠 그걸 밝히면 뜻밖의 만남이 아니죠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? 궁금해요? 네, 그냥 궁금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후배 뮤지션과의 근데 약간 혹시 저 아닌가 것 같아서 어필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? 뭐 때문에? 너무 뜻밖의 만남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고는 말씀해서 너는 아니다 왜냐면 본인의 노래에 지금 심취했지 아니요 저도 제가 감히 개그맨 중에서 상위 한 5%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를 많이 알아요 그죠? 노래 좋아하고 네. 맞아. 그건 아니, 감히 선생님이랑 목소리 섞을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나레이션 정도는 네. 아, 그 정도는 모양은